황현식 LG U+ 대표가 최근 발생한 고객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. 황현식 대표는 어제 서울 용산 LG U+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발 방지 방안으로 사이버 안전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. 정보보호 조직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재편하고 정보보호를 위한 연간 투자액을 현재의 3배 수준인 1천억 원으로 확대합니다. 또 보안 전문기관과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보호위원회를 운영하고 모의 해킹을 통해 보안의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보안 전문기업에 대한 인수합병도 추진키로 했습니다. 한편 LG U+는 소비자 보상을 위해 피해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용자 유형을 고려한 세부적 피해 보상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.